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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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수많은 단어 분리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어릴 때 또래 친구들보다는 살짝 마른 체형이었어요. 평생 60kg를 넘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60kg 중반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무기력해서 나를 잘 못 돌봤는데 2020년이 가기 전에 5kg를 감량해야 되는데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살면서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운동 이유를 많이 못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고요. 운동을 제외하고도 내가 좀 해야 할 일을 버겁지 않은데도 무기력함에 쌓여서 약간 미루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 연도에는 식사를 굉장히 많이 개선한 것 같아요. 제 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가볍게 먹는 게 점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계속해서 제 습관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올해 바디 프로필도 찍어보고 아이 단어 인터뷰에 참여하고 정말 소중한 기회를 많이 가져봤는데요. 남은 2020년은 마이 단어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유지어토로 성공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2022년 마이다노를 통해 만든 건강한 습관을 마지막까지 꾸준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목표는 2021년이든 2022년이든 영원할 것 같습니다. 살 뺀다고 굶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폭식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 빼고 있을 거라고 아무거나 잊지 말고 남은 2020년 행복하게 하루를 사는 삶. 내년에는 다이어트도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 플러스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런 나눔에서 행복을 조금 더 얻고 싶고 식사도 조금 더 클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0년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을 저 자신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남은 2020년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걸로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동안 식습관을 더 건강하게 유지해 가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량만 먹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고 싶고요. 또 군것질을 조금 더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운동은 이번 1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요. 남은 2020년도 포기하지 않고 10분이라도 매일매일 해 나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하기. 운동도 해본 적 없고 체력도 너무 안 좋았는데 마이다노 수강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남은 2020년의 시간 동안 마이다노 수강 열심히 해서 꼭 체력을 회복하고 그와 함께 제 숨겨진 라인을 찾고 싶습니다. 저의 2020년 목표는 매일 레전드 하체 스트레칭하기, 매일 5,000보 이상 걷기, 매일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그리고 먹고 싶은 거는 먹되 배부를 때까지만 먹기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단언니 브이로그를 다시 정주행했어요. 그래서 의욕도 좀 생기고 단언니처럼 다시 생활 습관을 고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 연도가 가기 전까지 매일 15분 이상의 운동을 해서 습관을 만들고 5kg를 빼고 싶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하늘을 많이 보고 싶어요. 기분이 좋아지니 하루를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아니라 만 보씩 걸으려고 하고 층간소음 먹는 그 운동 그거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한 2kg는 빠지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지 않고 배부를 때 숟가락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내년에는 올해보단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조절이랑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단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식단도 더 철저히 하고 운동도 12월도 100%를 달성하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하는 다른 업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험도 제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2020년이 끝나기 전 저는 1년간 알았던 폭식증과 거식증을 완전히 치유하고 싶고 몸도 마음도 탄탄한 모습으로 2021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몸과 마음 다 건강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물을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운동을 하고 나를 사랑해서 예쁜 옷 입자. 운동이나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나도 내 몸을 똑바로 바라보고 싫어하지 않고 매력적이게 느껴보고 싶어요. 남은 한 달 반 동안 그걸 이뤄보고 싶어요.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영이 화이팅! 재밌게 꾸준하게 단호랑 끝까지 화이팅! 단호블리 분들도 목표한 바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기쁨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자! 화이팅! 화이팅! 마이 단호 사랑해요.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자 화이팅이다! 좌절 금지.